다 해볼까? 나는 믿는다. 내뭘 믿어? 내가 하고 있는 건 믿죠. 그다음에 어디에서? 일터와 집둘 다에서 뭐와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나를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뭘 향해서? 삶을 향해서. That's why 그것이 이유냐, 그러니까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뭐야, 인과하기도 그래서야,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죠. 뭐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that's why냐, that's because냐 물어보는 거거든. that's why는 그래서고요, that's because는 뭐 때문이다. 그들은 가득 차있는데 뭐로 가득 차있어? 에너지로 가득 차있고, 주는데 나에게 뭘 줘? 나는? 즐거움을 주죠. 내가 주위에 있을 때, 그리고 놀 때, 아이들과 놀 때, 근데 어떤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놀 때, 난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최상급이죠? 가장 행복하게 느끼죠. 단지 상상해봐라. 스릴을 상상해봐라. 네가 얻게 되는 스릴을 상상해봐라. 뭐할 때? 네가 웃을 때, 아이들에게 웃을 때, 그리고 너에게 다시 그들이 웃어줄 때. being with kids까지 주어네요. 그죠? Being with kids가 주어고, 그 다음에 뭐라, 동사가 make지. 답은 이거죠. 뭐라 해야 되니? ing가 주어일 때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s가 붙어야 되는 거지. 다시 해볼게. 네. 아이들과 있는 것은 항상 만드는 데다 어떻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들죠. 위치가 꾸며주고 있네요. 위치가 못 꾸며주겠죠? 그것이 그 대가로 해서 나를 만드는데, 나를 일하고 만드는 거죠. 더 열심히. 뭐보다, 전보다. 그들을 위해서. 일단, 위치가 못 꾸며주겠죠? 선행사? 앞 문장 전체에서. 그 문장 전체를 봤더니 단수로 본 거지. S 붙은 거지. 그치? 여기까지. 다시, 일반 뭐에 대한 얘기야? 일반은? 보통 빌리브는 타동사잖아. 목적을 곧바로 오는데, 보통 빌리브 인 하면 어떤 신념, 그러니까 믿는데 어떤 가치나 신념 같은 걸 믿을 때는 빌리브 인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아까 데스 아니냐, 데스 비코스냐 물어본다고 했고. 3번은 뭐 물어보는 거죠? 평행구조 물어보는 거지. 4번은 feel 다음에 형용사죠. 4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 5번은 동명사 주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4번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면, 야, 원래 최상급 앞에는 뭐가 붙는 거니? 더가 붙죠. 그치? 네, 근데 다시 더, 일단 저 더를 한번 설명드리면, 더는 언제 붙죠? 더는 유일한 거 앞에 많이 붙죠. 정해진 거 앞에.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최상급이나, 네, 서수 앞에 많이 붙죠. 예를 들어서 2반에서 제일 예쁜 학생도 한 명이 있지. 뭐 개인 따라 주관마다 다르겠지만, 그 2반에서 세 번째로 온 학생도 한 명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 앞에 더하기 원칙이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예문 볼까? 봐봐, 이 문제 볼게. 예를 들어서 She is the most beautiful when She smiles. 네 문제 있다고 쳐봐. 이게 맞니? 틀리니? 당연히 틀리니까 써놔야지. 뭐가 틀렸죠? 그녀 웃을 때 제일 이쁘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서의 비교한 거거든. 뭐 어떨 때 이쁘고 어떨 때 이쁜데 자기 안에서 비교한 거잖아. 그럴 때는 뭐가 붙었는데? 더가 붙으면? 네, 안 됩니다. 맞죠? 문제 알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닌 때는 더가 붙으면 안 돼요.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지. 나는 재량구가 익힌다는 말은 비교해서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그런 감정의 비교이기 때문에 더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거만 참고하시고, 많이 한건 아니지만, 영어 해야 되니까 계속 알아주시고요.